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색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드 와이를 입고 있는데, 빨간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빨간 옷을 입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다운된다든지 에너지가 소진됐다 싶으면 옷장에 달려가서 빨간 옷을 입고 활력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의 뜻은 빨간색 다 알고 계시죠? 레드는 목적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열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 좀 극복을 잘 하고 또 맞서고 이기는 그러한 타입의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할때 빨간 띠를 두르고 또 빨간색을 이용하고 빨간색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약간 기분이 업되고 흥분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거든요. 또 레드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떠한 일들이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힘있게 나가는 타입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레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사람. 과거와 미래보다는 현재를 사는 사람. 현재 행복해야 되고, 현재 좋아야 되고, 현재 오케이. 이러한 사람들이 레드의 사람들입니다. 레드 계열의 사람들은 현장형의 사람들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또 영업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레드 계열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활력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기질상 레드가 있는데, 제가 있는 곳에도 활력이 있을까요? 네, 활력이 있습니다. 제가 가면 조용하던 사무실이 웃음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기도 하지만요. 예. 그래서 레드 계열의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또 현장을 좋아하고 활동을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레드 계열의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불을 붙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활동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어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내고, 일 처리도 빠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레드의 사람들입니다. 레드의 사람들은 옆에서 보조를 잘 해준다면 아마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 계열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장, 내근직보다는 외근직. 내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된다 할지라도 늦잠을 많이 자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수다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자연도 보고, 그래야지 모든 피로가 풀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레드 계열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 조금 피곤하긴 하겠죠? 그래도 레드 계열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열정과 힘과 에너지가 더 많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마음보 통미영 채널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행복한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